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PBA는 매년 새로운 당구 스타들을 발굴해내며 인기 프로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금부터 PBA 팀리그에 참가 중인 9개 팀을 대표하는 여자 선수들을 알아보자. 10대 시절 출전한 세계대회에서 당시 여자 당구 3쿠션 최강자였던 클롬페나워를 꺾어서 당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던 선수가 한지은이다. 부모님의 권유로 어릴 때부터 당구를 체계적으로 배운 한지은은 주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며 아마추어 시절부터 당구 유망주로 평가받았다.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는 당구에 집중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당구에 전념했고 그 결과 아마추어 국내 랭킹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당구 팬들 사이에서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선수다. 그리고 2023년 당구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PBA에 합류했고 SY 소속으로 팀리그에도 출전하고 있다. 지난 시즌 SY는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한지은이 자신의 역할을 해준다면 지난해보다 나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해본다. 남들보다 늦게 당구를 시작했지만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가 최혜미다. 어릴 때부터 운동 능력이 남달랐던 최혜미는 한때 유도 선수로 활약한 이색 경력도 갖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연한 기회에 당구장에서 알바를 하게 되면서 당구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치면 칠수록 당구의 매력에 빠져들며 당구 실력이 빠르게 늘었다고 한다. 남다른 감각과 노력으로 실력이 올라왔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동호인 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여러 번 차지하면서 당구 선수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모든 당구 선수들의 꿈인 PBA에 진출하며 프로 당구 선수가 됐다. 처음에는 별다른 성적을 올리지 못했지만 시즌이 거듭되면서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마침내 2023년에는 동호인 출신 선수로는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개인 투어뿐만 아니라 팀리그에서도 웰컴 저축은행 소속으로 김혜은과 함께 여자 경기를 책임지고 있다. 당구계에서 알아주는 성실파이자 노력파인 선수인 만큼 이번 시즌도 성장하는 모습으로 당구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취미로 시작한 당구가 본업이 됐고 남다른 재능으로 최종 선까지 올랐던 선수가 강지은이다. 강지은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친구들과 재미삼아 당구장을 가끔씩 갔다고 한다. 처음에는 다른 당구 입문자들과 마찬가지로 사구와 포켓볼을 치며 당구의 재미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훗날 자신이 프로당구 선수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이후 꾸준히 당구를 취미로 치기 시작했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당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며 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자신도 알지 못했던 당구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여주며 주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며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PBA가 출범된 2019년부터 프로선수로 맹활약 중이다. 첫 해부터 우승을 차지하며 당구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지금까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며 통산 3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시즌도 개인 투어뿐만 아니라 SK 렌터카 소속으로 팀리그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주장이자 에이스인 강동군과 함께 팀리그 우승에 도전 중이다. 당구 선수인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 현재 정상급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김보미다. 1998년생인 김보미는 중학생 때 아버지의 권유로 당구를 처음 시작했고 남다른 재능을 보여주며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특히 고등학생 시절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요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당시 당구계에서는 천재 당구 소녀가 탄생했다며 많은 기대를 모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PBA가 출범되면서 바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보미는 내년 개인 투어에서 꾸준한 성적을 올리고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승복이 지지리도 없는 선수다. 데뷔 시즌부터 상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고 특히 지금까지 4강에만 12번 진출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승을 기록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김보미는 이번 시즌도 개인 투어 첫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팀리그에서도 NH 농협카드 소속으로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NH 농협카드는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지만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다. NH 농협카드는 김보미뿐만 아니라 여자 당구 최종 상급 선수인 김민아와 새로운 별로 떠오르고 있는 정수빈까지 합류하며 라인업이 탄탄해지면서 이번 시즌도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장 많은 당구 팬을 확보하고 있는 당구계의 아이돌 같은 존재가 이미래다. 당구장을 운영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당구공을 가지고 놀았던 이미래는 아버지의 권유로 초등학생 6학년 때부터 당구를 치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학교가 끝나면 놀이터나 학원이 아닌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체계적으로 당구를 치기 시작하며 빠르게 실력이 늘었고 주요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올리며 당구 특기생으로 한체대에 입학했다.
한체대 시절에도 세계선수권 등 주요 대회에서 입상하며 당국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하면서 인지도와 인기가 크게 상승했다. 2019년부터 프로선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당구 팬들의 기대대로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특히 전성기 시절인 2021년에는 LPGA 역사상 최초로 세계대회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에는 기복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가 이미래다. 팀리그에도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도 하이원 소속으로 용현지 전지우와 함께 여자 경기를 책임져 줄 것으로 기대해본다. 우리나라 여자 당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당구여제 김가영이다. 포켓볼 선수로 활동했을 때부터 여자 당구 선수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선수다. 20대 초반 포켓볼 선수로 활약하던 시절 재미교포 당구 스타 잔앤리와의 맞대결 장면이 스포츠 케이블 방송에서 중계가 되면서 유명인이 됐다. 이후 오랫동안 여자 포켓볼 강자로 이름을 알렸고 3쿠션 선수로 전향해 당구여제가 됐다. 처음 김가영이 3쿠션 선수로 전향할 때 실패를 예상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남다른 재능과 노력으로 여자 당구계를 접수했다. 프로 선수로 활약하면서 여자 개인 투어 최다 우승과 최다 상금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시즌에는 팀리그에서도 하나카드의 우승을 이끌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이번 시즌도 개인 투어 우승보다 팀리그 우승이 목표라고 언급한 만큼 팀리그에서도 맹활약하는 김가영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PBA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포스를 보여줬던 선수가 수롱이다. 캄보디아 출신으로 20살 때인 2010년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당구의 당짜도 몰랐던 수롱은 우연히 당구를 치러 갔다가 남다른 재능을 보여줬고 이후 남편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당구를 치기 시작했다. 정식 선수로 데뷔하자마자 5개월 만에 국내 랭킹 1위에 이름을 올렸고 2020년부터 프로 선수로 활약하며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예전 같은 포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김가영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수많은 명승부를 연출했다. 개인 투어뿐만 아니라 팀리그에서도 오랫동안 맹활약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블루온을 인수한 우리온 이비스 소속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PBA 원년 시즌에만 무려 3번 우승을 차지했던 임정숙도 여자 당구 강자 중에 한 명이다. PBA 이전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남기지 못했고 랭킹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첫 시즌에만 무려 3번 우승을 차지하며 당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개인 투어뿐만 아니라 팀리그에도 꾸준히 참가 중이며 이번 시즌도 크라운에테 소속으로 백민주와 함께 여자 경기를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꾸준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선수가 김세연이다. 당구와의 인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구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시작됐다. 프로 데뷔 이후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리그 강자로 이름을 알렸지만 2022년 이후 우승이 없어서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열린 대회에서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시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팀리그에도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도 휴원스에서 여자 에이스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